아, 잠깐 이렇게 해보자.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아, 내가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가긴 안 돌아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놓으면 뭐? 뭐? 놓으면 뭐? 아, 진짜. 안 되는군요. 두라살도 딱 꼽을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어. 그게 빛나요. 꼽을 수 있는 데는. 하하. 야, 뭐, 못 뿌리지 말고, 야, 나갈 길을 찾아봐 좀. 저기까지 당도할 길을. 야, 지금 도대체가 모르겠단 말이야. 하나하나 보자. 자, 원래 이게 여기서 가는 길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돌리면? 이렇게 되죠. 밑에서 저기서 올라올 수 있는 길로 연결돼요. 하지만 나는 못 가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나갈,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으면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거에 한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건 두 개야. 1번은 아니고요. 1번 다리는 아니고 이 다리. 왜냐면 이 다리는 이쪽으로 놓건 저쪽으로 놓건 여기서 올라가거나 여기서 올라가거나 두 개가 두 개로 나뉘죠. 여기서 올라갈 경우 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올라갈 경우 저 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탑에서 이쪽으로 뛰어낼 수가 없어요. 뛰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써봤을 텐데 뛰어낼 수가 없어.
예, 말씀하세요. 1번, 3번, 2번 달인데? 자, 이 중간 다리에. 여기서 이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야 되는 게 맞나? 아, 아이, 반지와 책을 찾았어요. 힘들었다. 누구 있는데? 아, 저기군요. 아래도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일단 봐요. 떨어지기 전에. 여기 누구 있는데? 야, 저기서 거의 20분을 헤맨 것 같아. 이쪽으로 오잖아. 자, 조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이동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동하고 있지 않구나. 조심.
지나가도 될까? 이거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여봐. 너의 전창 정찰 루트를 좀 알자. 여기 가만히 있대. 여기서 올라가는 짚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없어. 여기 계단 있겠지 뭐. 쟤 있네요. 갑자기 오지 마라. 횃불 들고 일방 통행이라. 이런 이동하는 구간이 왜 있어야 되나 했더만 그 움직일 때 필요하구만. 몰래 움직였을 때. 왜 갑자기 가드가 생겨났지 여기? 올 때만 해도 가드가 없었는데. 자, 이 가운데 있다가 제가 한 바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잠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럼 줄 타고 위로 올라가죠. 야, 이동해 인마. 아이씨. 오!